할까요? 여기서부터 할까? 왜 그래프는 보여준다. 이유를 보여주죠. 근데 어떤 이유? 미국 성인들이 뉴스를 얻는, 2017년에 뉴스를 얻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80% 이상, 뭐에, 미국의 성인들의 80% 이상 조사되어진, 예가 동사지, 그 사람들이, 네, 사이트. 사이트가 뭐지? 말했죠. 언급했죠. 뭐를? 궁금증, 호기심을 언급했죠. 뭐로써? 주요 이유로써. 그들이 뭐 하는 이유? 과학 뉴스를 따라가는 주요 이유로써 언급한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였냐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높았죠. 사실, curiosity 계속 나오는 거네. 그 다음에, 게다가, 또 다른 눈에 띄는 동의는, 근데 뭐 하는, 찾는, 뭘 찾는. 과학 뉴스를 찾는 동의는 뭐였냐면, 의무감이었죠. 근데 뭐에 대한 의무감? 더 넓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이었죠. 네, 이제 도전 사람들이지? 조산된 사람들의 40%, 80%가 말했죠. 뭘 말했어? 그들이 과학 뉴스를 얻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죠. 뭘 느꼈어? 사회적인 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의무냐면, 투명성 성태형태. 자, 알려줘야만, 알려줘야만, 알아야만 하는 의무를 느꼈던 거죠. 그죠? 네, 에스포 의무에 대해 말하자면, 뭐에 대해 말하자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근데 어떤 이유? 사람들이 뉴스를 얻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57%나 또는 이 조사된, 이게 5월이 아니라 5구겠지? 그치? 네. 미국 성인들의 57%가 조사된 섭비에서 말했죠. 뭘 말했어? 그것이 도왔다고 말했죠. 뭐 하는 걸 도왔다고 말했어? 그들의 매일매일 삶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걸 도왔다고 말했죠. 그리고, 56%는 말했죠. 뭘 말했어?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죠. 뭐 때문에? 그들이 즐겼기 때문에. 뭐 하는 걸?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해하는 걸 즐겼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고 말한 거죠. 응답자의 반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뉴스를 얻었, 과학 뉴스를 얻었다고 말했죠. 왜냐면 그것이 뭐랑 관련이기 때문에? 그들의 취미, 활동, 그리고 관심과 관련이기 때문에. 부모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말하기를 뭘 말했어? 그것에 관련성을 말했죠. 뭐에 대한 관련성? 아이들의 관심이나 또는 교육과의 관련성을 말했죠. 그리고 일하는 성인들 중에서는 1/3, 3분의 1 미만이 말하기를 그들이 뭐 한다고 말했어? 과학 뉴스를 얻었다고 말했죠. 왜? 그것이 그들의 직업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수 표현들 위주로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죠. 이제.